지금은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케이블까지 채널이 무척 많아졌죠. 그런데 국내 방송 채널이 몇 개 없던 시절에는 주한 미군 방송인 AFKN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만화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어린이들은 AFKN 채널인 2번을 수시로 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화면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웰메이드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래도 그때 AFKN을 본 만화 영화처럼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양락씨도 AFKN 자주 보셨겠어요. 전국에 계신 AFKN은 찜채널이었지. 찜채널. 나만의 찜채널. 어떤 프로그램 자주 보셨어요? AFKN. 헐크 호건. 마초맨. 프로레슬링 WWF는 별천지였다. 국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키스씬. 아이고. 19금. 그 장면 보려고 수업시간. 수업도. 그래서 빼먹었다는 말씀. 시끄러운 장면이 그때는 얼마나 TV에서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때 나왔으니까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많이 보셨겠어요. 그 장면만 또. 노코멘트. 네, 미국 문화와 트렌드를 알 수 있어서 당시 젊은 세대들도 AFKN을 즐겨봤었는데요. 토크쇼를 보면서 영어 회화를 공부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최영락 씨도 AFKN 즐겨봤으니까 뭐 영어 회화 같은 거는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에고 에고. 난 베이비. 오예. 컴온. 키스 미 베이비. 뭐 이런 것밖에 모른다. 응? 신으셔. 왜 제 두 눈만 밝게 하시고 입가기는 어둡게 하셨나이까? 날라리야. 이제는 볼거리가 많아져서 AFKN이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때 그 추억만큼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겠죠? 너는 그걸 기억하니? 기억 못한다! 당신과 함께한 30년, 우리가 함께할 30년. 삼성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간 받은 사랑을 우리 국민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왕 조용필입니다. 누가 삼성카드를 아름답다 했는가? 여러분들이 삼성카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삼성카드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알고 싶다의 김상중입니다. 삼성카드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카드는 왜 3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알고 싶다에서는 삼성카드 덕분에 큰 혜택을 받으셨거나 삼성카드 덕분에 할인을 많이 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저도 삼성카드를 응원하고 삼성카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힘이 될게요. 당신께 함께 삼성카드. 아이 장인어른도 삼성카드 응원하세요. 아이 나는 30년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 프로그램은 인생락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락서를 검색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락서에서는 아직 다운을 받지 않은 분들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랩 어렵지 않아요. 랩 어렵지 않아요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검색창에 인생 낙서를 입력하시고 자유 게시판에 가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J 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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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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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시간 요렇게 해야 돼요. 영 아영씨 반려견한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랩하신 거예요? 난 안 된다. 힘들다. 근데 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어, 맞아요. 동물을 학대하면 또 처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 수위도 요즘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텐데 안 키우는 사람들은 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요. 래피한테 랩을 배우면서 이 문제를 좀 공감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와요, 래피. 안녕. 네. 래피! 반갑습니다. 래피 나왔습니다. 예, 래피는 예. 반려견이나 뭐 반려고양이 키우나요? 제가 사랑했던 그녀. 반려견이 견이. 그녀 아니고 그놈. 반려견이 향년 18세로 아이고야. 고견이 아이고야. 되시고 아. 언제요? 2015년입니다. 아, 2년, 3년, 3년 됐구나. 됐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다시는 반려동물을 안 키워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2015년 12월 2일 아.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오. 제 생애 최초로 아. 길에서 고양이가 아. 손바닥만한 새끼 고양이가 아. 저를 따라오면서 아이고 나 좀 키워줘야 계속 우는 거예요. 맞아, 제 저에게 고양이가 다가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야, 그거는 그거는 나를 키워달라는 거야. 나 너랑 통과할 거야. 그래서 간택당한 거야. 집사 너를 집사로 임명하노라 요거죠. 그래서 반려견 그 먼저 간 반려견 이름이 뭐였죠, 걔가? 반려견은 진순이였고요. 진순이가 예, 예.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친구를 줬네. 그 고양이로 태어난 거야. 아, 태어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예. 키우고 있어요. 걔를? 그걸 키우고 있죠. 예. 이름도 그러면 진순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호순입니다. 호순. 숫자 돌림으로. 호랑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날 제가 그 발견한 날에 발견한 호피문을 입고 있었다. 호돌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88 올림픽 호돌이. 그래서 호순이를 지었어요. 야,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고양이랑 어떤 연분이 있구만. 우리 래피는 한 마리만 키우려니까 예. 왠지 또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또 키워왔어요. 두 마리를 지금 제가 고양이 두 마리. 예, 집사입니다. 집사. 야. 아이고야. 집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래피구나. 예, 예. 예전에는 강아지, 지금은 또 고양이. 네. 그러니까 반려견 했었으니까 또 이 공감 가는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애들. 그럼요. 네. 나는 그 목줄 안 채운 반려견 보면은 등골이 좀 오싹한 편이에요. 아, 혹시 그런 분들도 있죠. 물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물린 적은 없고 예? 내가 문 적은 있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맹견 차이한테 목줄 채워야겠어. 맹견 같은 거는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좀 별로 안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 내가 으르렁했던 가만히 있다가 얘가 내 코를 꽉 물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후로 뭐 제가 순한 개를 봐도 저건 언제 갑자기 물지 모른다. 그치, 모르죠. 라는 생각에서 요코셔텔이나 뭐 이런 치아와 이런 애완견 귀여운 애들만 봐도 긴장이 되긴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찰리 씨처럼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키우는 반려견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다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반려견도 소중하지만 사람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다 함께 사는 세상 네. 이 주제로 랩을 한번 Everybody,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시범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요 DJ 래피 비트 주세요. Let's get it. 뚱 빵빵빵. 어, 이 비트. 빵빵. 인생 락서의 비트죠. 빵빵빵. 자 오늘의 주제는 다 함께 사는 세상. 아우 좋아 이 노래. 비트가 좋아. 자 지혜 들어보자. 목줄하면 답답. 반려견이 칭얼대. 싫다고 보채. 걔들은 그렇지 원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just do it. 목줄은 배려. 서로를 위할 수 있어. 조금씩 주의하고 양보해요 우리. 채우면 서로 방긋. 안 채우면 가슴 쳐.
철렁 주위 시선 찌릿 가슴은 덜렁 함께 사는 세상 목줄은 중요해 세상 야 공감되는 내용이다 마지막 줄 함께 사는 세상 목줄은 중요해 세상 여기 바로 이제 랩의 가사 라임 예. 아이고야 그러게요 참이 조금씩 주의하고 양보하면 예. 그죠? 채우면은 빵끝, 안 채우면 가슴 철렁. 그렇죠. 그렇죠. 예, 가슴 철렁. 가슴에다 안고 다니는 건 괜찮죠. 그럼요. 안 채워도. 그러면 괜찮죠. 예. 예. 근데 끌고 다니는데 입막이 안 하면 걸리는 맞아. 거죠.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걔는 예. 안 물어요. 아, 아, 근데 꼭 물어요. 근데 내가 근데 공원에서 사람보다 큰 개를 아, 안, 공원에 많죠. 예, 안고 가는 아줌마 봤어요. 아이고. 이거 안고 가면 괜찮다. 그걸 끼는 거면 안고 가더라고요. 누가 사진, 이거 안고 가면 괜찮아요. 어, 이러면서 그 누가 사진 찍을까 봐. 왜 입막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안더라고요, 걔를. 자, 그러면 네. 우리 찰리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제 부분 좀 시범 좀 예, 먼저 시범 한번 가겠습니다. 자, 비트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다 함께 사는 세상. We are the world. 서로 서로 양보하자. 예. 배려하자. 배려하자. 자, 찰리 부분 갑니다. 찰리 부분. 어, 예. Go. 목줄하면 산책 안 채우면 질책 서로 파이어파이터 되고 마는 이건 실체 모두를 위해 사람의 목줄은 당연해 사람은 안전벨트 반려견은 목줄하면 돼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찰리 찰리 아 나 아 찰리 아 갑시다 목줄하면 산책 안 채우면 질체 서로 파이어파이터 되고 마는 이건 실체 모두를 위해서라면 목줄은 당연해 사람들은 안전벨트 안 반려견은 목줄하면 돼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채워야 안전 채워야 행복 채워야 아 이거 캠페인이다 캠페인 잘하셨어요 아 그래 아니면 이번 힘들어. 거 완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점점 더. 아 근데 그래. 다음은 어떤 분이 도전하시는 거죠? 이 와요. 과연 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 석규입니다. 와.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목소리가 좋아하셔가지고. 자, 그럼 제가 될래나 모르겠나. 잠깐 제가 예, 시범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석규 씨 잘 들으세요. 문학소녀 한석규. 와우. 자 비트 주세요. 아 한석규와 함께하는. 인생 락서 랩 어렵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어. 과태료는 그야말로 넘버 3 반려견은 그렇다면 넘버 2 뭐니 뭐니 해도 무엇보다 사람이 넘버 1 목줄을 안전하게 착용시켜 나가면 견주 그리고 이웃 반려견도 모두 넘버 1 넘버 1 넘버 1 한석규 한석규 과태료는 그야말로 넘버 3 반려견은 그렇다면 넘버 2 아니 뭐니 뭐니 해도 무엇보다 사람이 넘버원 목줄을 안전하게 착용시키 나가면 견주 그리고 이웃 반려견도 모두 넘버원 누가 넘버쓰리를 이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아마 야 한석규 씨가 거야. 이렇게 랩을 잘하는 줄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한석규 넘버원 미안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또 누가 오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 아유, 제가 랩은 오늘 처음 해보는데 이야. 한번 랩피 씨에게 예,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어, 제가 어, 잠깐 네, 시범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네네. 웬일이야. 아, 야, 오늘의 주제 다 함께 사는 세상. 자, 가겠습니다. 함께 가는 세상. 함께 가는 세상. 예. 사람이 먼저다 반려견 소중해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 위에 사람 없듯 사람 위에 반려견이 있다면은 섬뜩 사람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최상 최상 해보겠습니다 이니님 이니님 원투 원투
투 쓰리 포 사람이 먼저다 반려견 소중해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 위에 사람 없듯 사람 위에 반려견이 있다면 섬뜩 사람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세상 세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선을 다 했는데 시우씨 사람이 먼저다 발음이네요. 아, 아주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생각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래피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야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게. 아, 저분들 랩 안 될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 그러면 다음 네. 시간에도 또 공감되는 주제로 랩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네. 주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마무리를 요거 한 번 더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요즘 마지막 줄 사람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최상 이거 한번 그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다시 예. 안 바쁘신가 봐요. 예, 정부 차원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왔습니다. 마지막 줄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최상. 이래 알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학 퀴즈. 세상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장학 퀴즈.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김정렬 씨. 그렇지 그렇지. 최주봉 씨. 벌써 깽겨. 송강호 씨.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선이다. 본선이다. 그리고 문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여학생들이 이것으로 놀이하면 꼭 이것을 끊고 달아나는 남학생들이 있었죠. 세 분 정답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잡히면 여학생들한테 때로 시달리곤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그거 연필 깎는 칼로 끊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난 연필 깎는 칼 없으면 이로부터 뜯어서 끊었어. 아 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 여학생 너무 싫어했겠다. 그렇지. 정답을 그렇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답 말씀해 주세요. No! 시계줄. 시계줄을 끊었다고요? 도벽이네 그거. 시계줄이라 잘 안 끊겨요. 풀렸어. 다리가 풀렸어. 송구리 당당이 어떡해. 승당당. 무서워. 도망가.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봉 씨.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지 참말로 많이 했는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 정답 알았네요. 그래 그렇구만요. 말씀해 주세요. 정답. 정답. 네 정답은요. 끊는 거 목걸이요. 목걸이요? 뭐야 이거 목걸이 소매치기야? 목걸이 왜 끊어? 목걸이 시계줄에 틀은 게 다 있어? 아우 최종욱 씨 정답 아니고요. 아니 송강호 씨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뭐 시계줄 끊고 목걸이 끊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니까요. 무척 즐기고 그렇죠. 즐기죠. 정답은요? 끊는 거 송강호 씨 정답! 연줄. 응? 연줄? 연줄. 일리가 연줄. 있네요. 악연 연줄 딱 끊어야 돼. 연줄 안 끊으면 인형 안 끊으면 큰일. 대신 옛날에 연줄 안 끊어서 추운 데 간 분이 계시다. 송강호 씨랑 연줄을 끊고 싶어요. 정답 아닙니다. 나 연줄 끊자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인생낙서 열린 공감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3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쏴드립니다. 4월까지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장학 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추억을 소환한 게임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무지 재밌겠네 이거. 아 장현우 우리도 한판 붙어. 뭐 임마 너 지금 나한테 한판 붙자 그런 거 임마. 아주 이거 웃긴 놈이야. 아니 너 나와 임마. 아 왜 그래 진짜.
아이, 아 게임 한판 붙자고 했지. 아 누가 진짜 붙자고 했지. 아 나와 임마 뭘 말하니 말아 임마. 아 이 손 놔 진짜. 아 귀를 왜 잡어. 아이 너는 임마 이거 안 나와 그냥. 두 분은 진짜 만나기만 해도 티격태격 하시네요. 아 왜 이래 진짜. 왜 이러세요. 아, 진정들 하세요. 아유 너 무지 웃겨. 너 아영이 너 누가 나와. 어, 제가 왜. 아유 빨리 나와 이거. 자 어, 어떻게 인생낙서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낙서를 검색하시고 인생낙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연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따라와. 아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뭘 왜 그래 임마.